그런데 이런 날씨에 몸이 재산인 우리 국가대표 선수 400여 명이 오늘부터 포항 해병대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내년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 협동심과 단합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는 게 체육회의 설명입니다. 선수들 훈련에도 첨단 기술과 과학이 중시되는 2023년에 대한체육회는 군부대 훈련을 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성훈 기자 취재했습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폐막일이었던 지난 10월 8일 우리 선수단의 대회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은 해병대 가서 극기 훈련을 저도 같이 한번 하고 훈련을 시작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석자 대부분이 귀를 의심하며 농담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올겨울 가장 매서운 추위가 몰아친 오늘 이 말이 현실이 됐습니다. 높이뛰기 우상혁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포함된 400여 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은 오늘 포항 해병대에 입소해 2박 3일간의 훈련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군 시설이어서 자세한 훈련 내용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서의 함양의 어떤 국가관 교육이라든가 협동심과 단합력을 키우는 훈련 체험하는 것이고요. 과거 군사 독재 시절부터 한국식 지옥 훈련의 상징으로 여러 종목에서 애용하던 군부대 훈련은 한국 스포츠가 현대화되고 스포츠 과학의 성과가 훈련에 반영되면서 최근엔 거의 종적을 감췄습니다. 선수들의 정신력, 경기력 향상 효과는 확실치 않은 반면 반인권적이고 부상 위험을 높인다는 상식이 자리 잡았기 때문인데 체육회장의 말 한마디 과거에도 보기 어려웠던 전종목 국가대표 해병대 훈련이 열린 겁니다. 그런 창조적인 것들로 내가 운동을 즐기는 쪽에 운동선수로서의 최고의 정체성인데 위에서 내려오는 명령을 그대로 행해지는 그게 군인의 정체성의 흉내이잖아요. 운동선수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흔들어 놓으면 퍼포먼스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체육회는 올해 아시안게임을 앞두고는 선수들에게 자유를 허용했다가 국제 경쟁력이 떨어졌다며 선수촌 내 심야 와이파이 사용을 금지하고 새벽 산악 훈련을 부활시키는 등 예전 방식으로 회귀를 시도해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레까지 군복 차림으로 찬바람을 견뎌야 합니다. SBS 이성훈입니다.